옛날 이스라엘 북쪽 마을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을 죽여라! 요나, 요나 일어나라.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수르인들이 쳐들어왔어. 안 돼! 빨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 요나, 뭐 하는 거냐? 세요, 그들이 죽일 거예요. 요나, 서둘러. 어서. 이스라엘인들을 죽여라! 죽여라! 빨리 밧줄을 타고 마당으로 내려가! 요나, 새는 가져갈 수 없어! 군인들이 죽일 거예요! 안 돼! 어서 엄마를 따라가! 나라가 비둘기들아, 빨리 날아가! 요나! 난 아수르인들이 싫어! 요나가 자라는 동안에도 아수르인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왜죠, 하나님? 아수르인들이 우리 땅, 민족, 터전을 없애버리고 마라치와 사라의 마구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요나, 그들이 불태운 건 자네 마구간이 아니잖아.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고. 마라치, 이것 좀 봐. 난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지금 오지 않으면 요리도 불탈 거예요. 지금 갈게. 놈들이 널 안 가져와서 다행이다. 언젠간 복수하고 말겠어. 늘 그 말만 하는군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그 얘긴 그만하고 식사나 하세요. 먹어봐, 요빠에서 가져온 거래. 다시스에서 배로 싣고 왔대. 요빠? 굉장히 먼 곳이잖아. 어떻게 신선한 과일을 구했지? 내게도 줄이 있다고요. 그러니 빨리 먹어요. 알겠습니다. 요나, 아수르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자네에게 말할 게 있네. 난 아버지처럼 죽고 싶지 않소. 복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해. 도대체 누굴까? 들어와! 안 돼요! 요나? 예, 접니다. 저도 여기 끼워주세요. 저도 복수를 해야 해요.
환영하네,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계획은 좋지만 한 번에 쳐부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동맹국이 필요해요. 수도 많고 황제도 사나우니까. 니느웨인들은 어떻죠? 그들도 아수르인들이잖아요. 니느웨? 나쁜 놈들에다가 그 도시는 썩었어. 니느웨? 우리의 적이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요. 니느웨는 아스루의 수도로 유대 땅의 요나 마을에서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였느냐? 네, 살아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짐승들도 제 손 안에 든 건 살 수 없죠. 넌 나의 장군이다. 영광이옵니다. 이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아, 안 돼. 뛰어나요. 뛰어나야. 아, 누구야? 그만해. 누구든 장난할 생각하지 마. 요나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다. 아, 꿈이 틀림없어. 꿈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전 천한 종일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 요나, 듣고 있는 거냐?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저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란 건 안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게 되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다니 믿을 수 있겠어?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다니.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경고를 하라고? 경고를 하라고? 멸망해야 마땅한 민족인데. 놔줘, 이 멍청한 나무야. 니느웨인이라. 난 경고해줄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어긋나는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